미국의 국채 금리가 끊임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긴장감도 훨씬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해 국채 금리가 더 오르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있었던 환율 전쟁이 이번에는 대규모 국채 전쟁이 된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국채 금리 공포 확실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종목은 이 시간에 통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체 주식 포지션은 한 6월, 7월 달에 향후 앞날과 관계없이 좀 많이 이렇게 수익이 난 것을 차익 실현해달라.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보니까 현금을 좀 갖고 있어라 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증시 전체적인 포지션은 변동을 안 시키고 있어요. 올해의 그 글로벌 증시의 그 고점 대비해서 올해 고점 대비해서 한국이 코스닥이 한 20% 정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취약하냐, 여섯 가지 완충 장치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쪽도 진단해드렸습니다는 사실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를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롯해서 이것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를 볼 때 있습니다. 다들 뭐 지난 주말에 워낙 그 긴박한 뉴스였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마이선이라 하기에는 5% 돌파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마감 지수로 보면 4.9인데 요 장중 한때는 4.5%를 돌파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다른 그 시장으로 파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주가가 비교적 많이 떨어졌죠. 지난 주말에 미국의 3대 지수. 그리고 국채 금리의 그 공포는 다른 나라 증시에도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상해 지수가 3,000선이 붕괴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상해 지수가 3,000선이 이렇게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3,000선이 붕괴됐죠. 그래서 저게 이제 7월 말에 상해 지수가 3,322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대비하면 단기 한 2년, 2개월 반 사이에 한 11% 정도 떨어져서 중국이 2분기 성장률이 6.3%인가 나오고 많은 그 대형 증권사의 중국이 추천했던 시각에 비해서 2개월 반 만에 한 10% 정도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자들이 곤혹스러운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국도 코스피가 2,400이 떨어졌죠. 그리고 외환시장도 이렇게 이게 국채금리에 따라서 영향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도 엔화 투자를 좀 하지 마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엔달러 환율도 지금 김채은 PD께서 149.8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장중 한때 150엔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투자할 곳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 나중에 투자할 곳을 좀 정리해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충돌로 인해서 달러 예금 잔고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달러보다는 스위스 프랑이 더 이렇게 안전통화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 국제금리 급등에 따른 이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시장이 되는 가운데 미국 자체적으로 또 중국도 자금시장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크레딧 크런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앞으로 이것이 디폴트라든가 이런 쪽도 연결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워낙 빠르게 치솟고 있는 만큼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 주에 한국이 신용 경색의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조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가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서 자금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심한 것이 아마 이번 주에 증시를 비롯해서 외환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고 볼 때 있습니다. 일단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급등 오면 돈 구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돈 구하기 없다 보니까 시중 자금은 sudden stop 이런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는 시간이 굉장히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그마 공포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80전 블랙 먼데이 그리고 제2의 서프라임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그 과거에 아주 안 좋은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사에서도 마진컬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각종 이렇게 부실된 이런 쪽을 자산운용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마진콜이 굉장히 빨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이지만 미래도 예.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문제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도 있는 상태고, 내년에 슈퍼 엘니뇨 현상 지속되고 이런 오늘 이외에 다른 날을 확신할 수 없다. 이게 뉴 앤너멀 공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돈을 움켜쥐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금시장에서 신용경색의 경도가 얼마큼 심한가 하는 것은 마켓 뎁스 가지고 우리가 그 분석하는데요. 마켓 뎁 시장 심도지수죠. 시장 심도지수는 2008년 서프라임, 그다음에 이거 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 서프라임 리먼 사태보다도 오히려 더 심한 상태가 미국의 자금시장이다. 그리고 올해 3월 SB 사태의 지방은행 사태보다도 마켓 뎁스 시장 심도가 더 이렇게 심화된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막을 좀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자막을 안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마켓 뎁스라는 용어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국채금리 급등세에 따라 돈줄이 말라가는 상황에서요.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을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지난 주말 재무부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죠. 예. 우리가 사실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속에 중국이 국채 매각을 하고 있다 하는 이 문제는 다른 언론과 달리 한국경제 이렇게 TV에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전해드려 왔는데요. 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가 올해 8월 달 통계인데요. 한번 시청자님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말에 $9,400였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8월 말에는 $8,000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1년을 되돌아볼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사이에 미국의 SB 사태에서 전부 어려운 상황만 1년에 났습니다. 예. 그러면 저 안전자산이라면 미국의 국채 보유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중국의 보유 물량은 같은 기간 중에 약 1,500억 달러가 매각됐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8월에 보면 예. 160억 달러로 월별 규모로서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요인으로서 이윤을 미국에서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잘 가는데 예. 외부의 샥 요인이 있다. 엑스터널 샥 요인이 중국의 국채 매각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은 나중에 예. 원인이라든가 파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 중국에서 이렇게 국채 매각을 대규모로 하는 데에는 이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2021년 8월 달에 양국이 물가를 그 수출하기에서 인플레 수출에서 서로 위안화도 절상하고 달러도 절상하는 환율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결과를 보면 지금 중국의 그 물가는 올라가고 위안화는 달러당 7.3도 붕괴됐죠. 예. 절하가 되죠. 근데 미국은 달러 강세되죠. 더 나아가 물가도 어느 정도 작년 이렇게 6월 달에 9.1%에서 지금은 3%대로 이렇게 잡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환율전쟁은 중국이 대패했다. 그런 상태에서 금융전쟁의 또 하나에 미국의 아킬레스 건에 해당되는 미국의 국채금리를 더 급등시키기 위해서 국제대전쟁을 벌인과 함께 미국을 옥죄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국제금리 시장에서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미중 간의 마찰은 관세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전쟁으로 간다. 금융전쟁이 1차전이 환율전쟁, 미국의 승리, 2차전쟁은 국채전쟁, 누가 승리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이렇게 빠르게 매각하는 배경에 바이든 정부를 옥죄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든 정부의 3대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당사자 바이든 예. 대통령. 그다음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파월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제넷 옐런이 되겠죠. 중국의 국채 매각은 이 세 사람을 전부 곤혹스럽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어떻게 곤혹스럽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은 사실 파월이 기준금리 이상으로 국채금리를 더 급등시키는 파월 수수컷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파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옥죄기에 나서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본인 자신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본인도 당혹스럽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와 이자 부담이 증가하니까 바이든 정부의 디폴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예. 여기에 지금 공화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던 군사위원장도 결국은 하원의장에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22일 날 다시 한번 그 이렇게 선출하기 위한 뉴욕 시간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후보가 9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 고분고분한 저명도가 없는 고분분한 사람이고 일부에서는 20일까지 이렇게 후보를 잡는다면 15명까지 간다. 하원의장 자리에 지금까지 존 맥카시, 스콜스, 그 다음에 조던도 이렇게 무너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는 것이 지금 지금까지는 11명, 19명이 이렇게 선언했고 15명까지 간다. 이러다 보니까 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셧다운 문제, 디폴트에 대한 이런 그 우려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국채 매각과 함께 부담이 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지금 예. 바이백에 의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책임자가 제닛 앨런인데요.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신용 경색이 더 심화되면 앨런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인접 국가의 예. 협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선진 5개국과 통화 협정을 페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강화하는 거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최대 파트너가 지금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분 이상으로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사달라. 근데 문제는 일본도 지금 YCC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또 무역 수지라든가 경상 수지가 줄어드는 상태이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 매입을 미국의 요구대로 사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국채 매각은 여러 가지로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이 매각한 국채 종류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볼커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은행들이 보유했던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이런 금융 시스템을 옥죄기 한 겁니다, 중국이.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JP모건은 견딥니다. 그런데 은행에 있어서는 지방은행 같은 이런데 예. 그리고 경제 주체에 보이스는 캐시플로우가 악화된 이런 쪽에서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도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예. 본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고 법에서 규정되는 부실 자산에 대한 대선 충당이 쌓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국채를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그거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이 국채를 이렇게 그 매각하는 부분에선 그 겨냥을 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도드프랭크법과 파월의 몰커룰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드프랭크는 5만 500만 달러를 모두 적용되고요. 파월은 몰커룰에서 2,500만 달러 이상의 대형물만 산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프로세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는 결국은 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이것을 중국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이렇게 중소 이렇게 해서 디스트리뷰션 시켜놓고 있는데요. 그걸 예.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3월에 SVB 사태 같은 지방의 시스템을 더 은행의 시스템을 더 어렵게 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더 옥죄는 것도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 부분에서 자 만약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더 혼란을 일으킨다 하면 예. 제2의 금융위기,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에서 금융위기가 되겠죠. 그런 것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요, 연준도 사실 통화정책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이 대목이 11월,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 예. 11월 1일 앞두고 페드가 지금 열흘 남짓을 오는데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의 재무 통계와 함께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는 것도 바로 이런 증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을 이렇게 중단시키겠느냐.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늘려가는 이런 추세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11월 회의에서부터는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동가무 현상,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쪽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시각이 있다를 보겠습니다. 자,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보다 지금 QT 이래서 월별 475억씩 시중자금을 줄이고 예. 신용경색을 더 심화시키는데요. 요거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QT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태에서 잠정 유보하거나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국채금리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든 간에 이게 잘 안 되고 외부 샥에 의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처럼 일본처럼 YCC를 도입하자. YCC를 도입하면 어떠냐 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주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금리 급등하는 모습이 완화되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런데 예. 이 YCC 방안이 사실은 어떤 방안이냐 하면 이게 만드 머니티지의 방식입니다. 부채 화폐관. 자, 미 재무부가 사실 그 국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저거 국채금리가 저렇게 급등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살 이유가 없죠. 예. 국채 파괴 현상이 되죠. 가뜩이나 중국이 이렇게 서프라이 측면에서 매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중앙은행이 사줘야 된다. 그런데 완전히 사주는 것은 만디 머니티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는 시장에서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데 민간이 사줘야 되는데 민간이 안 사주면 이것도 또한 중앙은행이 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본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YCC가 번드 머니티시에서 다른 정책이 아닙니다. 정도만 낮을 뿐이지 똑같은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사회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재무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 중국이 국채 매각하는 것을 중앙은행이 사줘? 그것도 페드가 사줘? 양쪽 다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을 변점시켜야죠. 그래서 피벗 얘기에서 지금은 11월 달에 금리 동결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페드라든가 이런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물가만 생각해서 매파만 생각하지 말고 예. 다른 피벗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라는 것은 작은 경색도 있고 경기부양 문제 있고 국민들의 빚 문제도 있고 다양한데 당신들은 물가만 생각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게 증정한다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사실 중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좀 미묘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한일전쟁이 졌죠. 예. 그다음에 2년 전에 헝다 사태에 의해서 중국의 크레딧 크런치를 신용경색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까지도 누적돼서 미국의 부동산 문제, 경제성장이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국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 당시에 미국의 태도는 어떻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미국은 달러 강세를 유도해서 자, 미국이 중국이 신용경색이 될 때 달러 강세를 유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금이 이탈되겠죠,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을 더 옥죄게 했던 거거든요. 예. 똑같은 현상이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자금이 경색하니까 자, 세계에서 가장 최대 미국의 국채 보유 국가거든요. 지금은 일본에서 뺏겼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1조 3천억 달러의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매각하는 거죠. 그럼 미국의 신용경색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바이든도 부담이 되는 거고 파월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그 앨런도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전쟁이죠, 전쟁. 그게 첨단 기술만 미국 간의 그 이렇게 경제 패권 다툼입니까?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 1 정도에서 금융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 전쟁의 키가 승패가 결국 미중 간의 이렇게 경제 패권의 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전쟁에 지니까 중국이 자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가장 어려울 때 국채 대규모 매각을 통해서 미국 옥죄기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사실 중국도 그동안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점을 보면요, 앞으로도 미국 국채 계속 팔지 않겠습니까? 미국 국채는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이 됐던 게 8천억, 지금 8,059억이거든요, 8월 말에. 이미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에서는 8천억이 깨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통계에서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재무보고서. 이렇게 되면 9월달, 10월달이 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청자라면 다 아시겠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했습니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 미국에서 오면 재정 국채의 발행이 더 증가했느냐? 국채 발행 증가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6월달에 부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유예시켰거든요. 2025년까지. 그래서 신규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국채를 추가적으로 계획분 이상으로 발행하던 상태는 못되거든요. 두 가지 측면.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급등에 따라서 국채 수요 파괴 현상에서 수요가 감소한 측면. 요거에 국채에서 보면 공급과 수요의 오버 서프라이, 초과 공급 상태를 더 심화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미국의 국채 보유를 서프라이 측면에서 더 매각하니까 요 오버 서프라이, 초과 공급 상태가 괴리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급등이가. 그런 과정에서 보면 중국도 지금 구조적 문제에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오늘 시진핑이 경제 성장률이 3분기 4.6% 정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앞으로 경기에 맞춰서 금융이든 뭐든 경제 정책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 요 입장은 가장 배후에서 보면 자금 사정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6% 되는데 일부 대형 흑조, 이게 경기가 밑으로 파급시켜 주는 것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한 가장 큰 해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 인민들은 청년 실업률은 실질적인 실업률이 45%에 대해들 만큼 지금 경기가 살아나는 데도 인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지 못하는 사이거든요. 자, 중국의 여러 가지 로렌스 계수라든가 그다음에 10분위 계수라든가 5분위 계수라든가 엔겔 계수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소득 불균형이 완전히 입해서 이 인구 피라미드의 밑에 해당되는 BOP 계층, 빈곤층이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자, 지금 경제 성장 나타나는데 시진핑이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해소하여 본인의 위기 국면을 탈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기 회복세를 요즘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요. 밑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기가 회복되는 게 뭘까 하는 측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금이 철철 넘쳐이죠. 그런데 지금도 중국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신용 경색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결국 자체적으로 지금 통화 공급 부분도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통화 공급분을 미국의 국채를 매각 통해서 이렇게 보충시키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너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미국의 페드의 통화정책, 물가라든가 미국 자체적인 요인만 보시면 안 된다. 미국 자체적으로는 내일 정도 얘기하게 쓴다는 지금 바이든이라든가 파월이라든가 제니 옐런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 따라서 안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외부적 엑스터널 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면 경제 패권이 지속되는 한 중국의 그 국채 매국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국채 전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